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입문과정 기초 강의에서 138페이지 법률행위 일반입니다. 요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은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우리가 민법을 보다 보면 참 법률행위라는 말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의의는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된다.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 그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관계.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측에 법률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사표시죠.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니까요. 자, 근데 의사표시는 뭔가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특별 성립 요건은 기초 강의니까 안볼 겁니다. 그다음 3번,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또 유효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됐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게 뭐죠?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인 거죠. 자,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합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합치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또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요.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뭘 공부했다는 걸알수 있죠. 당사자에 관한 능력, 우리가 권리의 주체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 부분 이미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요건은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 강의 때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볼 겁니다. 이런 얘기고 특별 효력 요건은 우리가 기본 기초 강의니까 공부할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와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어도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단독 행위고, 의리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단독 행위는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단독 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계약은 의사 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죠. 아주 가끔 단독 행위와 계약을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물어보면 승낙을 얻어야지 성립하는 것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단독 행위인 것은 물어보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지만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 하나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힘드냐 어렵냐 힘드니까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안 받아 짜자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왜냐하면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니까 왠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증여가 계약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증여가 계약이다.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되는 거다.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둘로 나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얘는 뭐 우리가 뭐 외울 거는 아닌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죠. 근데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상대방이나 누구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도달은 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소유권의 포기처럼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5번을 보시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답은 그래서 뭐죠? 5번이에요. 자,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재단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인은 빼먹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이라는 얘기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인이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갑이 이렇게 재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주려고 할 때 재단법인은 아직 재산을 안 받았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없겠죠.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보시면 합동행위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이 계약인데 의사표시의 방향이 쌍방 간의 교환적이죠. 대립적이죠. 근데 그 의사표시 방향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심적인 것이 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고 보입니다. 자, 사단법인이 뭐라고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갑과 을과 병과 정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 설립하자라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호간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 목적인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모든 의사표시가 모여들고 있죠. 구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합동행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뭐냐?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는 그렇다겠죠?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요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게 되네요.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물권을 변동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뭐가 되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설 중에서 가장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곳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 모두에게 채권이 생긴다. 매매 계약은 채권행인 거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물권이 변동된다. 아,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권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니까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을이 요 병에게 요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되죠. 채권이 변동되죠.
채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결국 뭐가 되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채권 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준물권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연 행위와 비출연 행위가 나오죠. 자, 일단 이것도 좀 개념적으로는 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출연 행위라고 합니다. 재산의 증가 감소가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비출연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 한 가지 법률 행위로 해서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출연 행위,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비출연 행위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만, 부동산만 생각해보자고요. 이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을은 증가될 것이고 갑은 감소가 될 테니까 이 매매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죠? 출연 행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재산은 감소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매매도 출연 행위고 증여도 뭐죠? 출연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유상 행위와 무상행위는 일반적으로 다 출연행위인 거죠.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유상이면 출연, 무상이면 비출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고 출연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비출연 행위는 뭐가 있느냐? 첫째,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다 해서 제 재산이 당장 증가될 것도 아니고 감소될 것도 아니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는 재산의 증가 감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비출연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이게 가끔 나오죠.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습니까?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인 뭐가 되죠? 비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는 없기 때문에 비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고요.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 법인의 설립행위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예요. 그렇지만 뭐 혼인, 유언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요식 행위는
법인의 설립행위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인 설립행위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돈도 빌려주고 저당권도 설정하고 갑이 을에게 저당 설정해준 거죠. 설정 계약을 하고 두 가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할 수는 없는 거죠. 거꾸로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도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1억을 빌려주는 행위를 우리가 주된 행위라고 합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를 우리가 종된 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종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뭘 알게 되냐면 주된 행위,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되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을에게 뭐가요? 저당권이 생기겠죠. 근데 똑같은 논리로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뭐가 되죠? 주된 권리가 되고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주된 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고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가 나오는데 1번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넘겨보시면 신탁법상의 신탁행위가 나옵니다. 아, 일단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속에서 거기서부터 민법상의 신탁행위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을 신탁자가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죠. 수탁자가 여선이 재산을 관리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뮤추얼 펀드 같은 거가 신탁행위입니다. 투자 신탁회사. 제가요. 돈이 있긴 한데 주식을 투자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주식을 투자해서 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상의 신탁은 개념은 그 신탁법상의 신탁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민법상의 신탁은 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되게 이질적인데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143페이지 하단에 의의 보시면 신탁행위란 신탁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경제적 목적 범위를 넘는 행위에서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키가 되는 단어는 민법상 신탁에 가장 키가 되는 단어는 넘는이라는 거예요. 넘는. 그래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민법상의 신탁은 뭐죠?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뭐였죠? 담보니까 이게 뭐죠? 양도 담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 담보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 담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좀 보시면 지금 갑과 을이 원래 넘겨주고 싶은 것은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신탁행위라고 한다. 챙겨볼까요? 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 담보라고 하는데 양도 담보는 신탁행위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는 것은 담보 설정인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권리를 주는 척 하는 것을 신탁행위라고 하고 물론 그 효과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대표적인 민법상의 신탁행위로 이해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친구인 병이 내가 대신 돈을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한테 가서 돈 갚아 짜샤라고 지랄거렸더니 갑이 병에게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가 돈 빌려주냐 짜샤? 왜 남 일에 네가 지랄거리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와서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하면 내가 떳떳하게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줄게. 자, 그래서 우리 갑에게 채권을 양도했어요. 이게 뭐죠? 채권 추심 위한 채권 양도인 거죠. 돈 받기 위한 채권 양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갑에게 채권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용도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신탁행위로 이해하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법률행위가나 기본 기초 내용은 다 했고요. 다음 강의 때 뭐로 갈 거냐면 법률행위 부관으로 갈 겁니다. 의사표시와 대리는 기본서 강의할 때 할 겁니다. 기본서 강의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법률행위 부관에서 조건과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건과 기한 부관에 대해서 기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